안녕하세요, 김대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와, 오십시오. 이 방울토마토밭 대단하네요. 저 이렇게 시설 방울토마토밭은 처음 봤는데요. 엄청 넓어요. 네, 한 400평쯤 됩니다. 한 동에. 아, 한 동이 400평. 네. 이야, 이게 몇 동이나 있으세요? 400평짜리가 한 3동? 3동 와, 있습니다, 지금. 한 1200평 정도 관리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다 자라고 네, 있고요. 예. 아, 방울토마토입니다. 아주 뭐 토마토가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보시면은 하단부터 이렇게 쭉 지금 착과가 3개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뭐 꽃이 한참 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5화방, 6화방까지 꽃이 올라가 있고, 뭐 3, 4, 5화방은 달려가 크고, 그런 상황이. 저 안쪽에는 한두 개 색깔이 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돕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이게, 짙은 녹색에서 연한 연두색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주황색에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예, 그렇게 변합니다. 저도 우리 저 집에 텃밭에서 해마다 뭐 방울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 이렇게 재배해서 먹는데, 이런 대규모 시설 지금 방울토마토는 처음 봤는데, 아주 그뭐 나무가 이렇게 자라듯이 아주 그 가지가 규칙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고 꽃이 이렇게 피고 착과가 되는데, 이 지금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요, 네. 우리 저 시설 하우스를 하면은 먼저 방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그 네. 시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충문제, 예, 요런 게 토마토에서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토마토의 가장 저기 문제 되는 거는 온실 가루의 담백 가루의 종류거든요. 가루의 종류인데 아직까지는 뭐몇 마리 안 보이지만은 그걸 방제하려면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자담 오일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 도마 이게 저 저기 온실 가루가 이게 있을지 치면은 그놈들 온실 가루에 거기에 저 온실 가루에 자담 오일 묻거든요. 묻으면은 이게 그 물은 날라가 버리고 비누 성분 남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얘들이 이게 응고돼 가지고 얘들이 그렇게 죽는 것 같아요. 다리고 날개고 뭐 입주위 다 이렇게 응고돼 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단지 좀 힘든 점은 뭐냐 하면은 온실 가루가 조금 많아지면은 사흘 날 간격으로 한 세네 번 연달아 계속 쳐줘야 돼요. 예, 연타로, 연타로. 날마다. 아니, 한 3, 4일 3, 간격으로. 4일 간격으로, 예, 3, 4일 간격으로 한 100, 희석 배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150배에서 100배 그 사이가 맞지 싶고요. 그 사이에서 한 3, 4일 간격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이게 치면은 걔들이 볼 날아요. 그럼 그 나는 놈을 향해 가지고 계속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한네번 정도 치면은 거의 80~90% 잡을 거예요. 그리고 개체수로 확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많아지면은 걔들이 많아지면은 뭐 종묘 회사에서 한다는 얘기가 황화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수를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은 것 어쨌든 그 밀도수 줄이는데 같아요. 예. 자담 오일로 충분하다. 예, 자담 오일 하나면 됩니다. 하나만 예, 그거 된다. 하나면 돼요. 다른 거는 그러면은 뭐. 그 자담 오일 쓰실 때뭐 다른 독초액 이런 건안 쓰시고도 안 효과가 씁니다. 좋아요? 예. 단지, 저기, 연수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연수기 쓰면은 쓰시는구나. 확실히 효과가 뛰어나. 여기 울진의 물은 어때요? 여기 지금 울진인데, 여기가 그 쓰실 때 이렇게 저기 테스트 해보고 쓰시나요? 빗물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렇죠. 예. 빗물이, 아마 비 오고 난 뒤에 물을 떠난 물 받았으면은 빗물 확실히 많이 일어나고, 지하수는 잘안 쓰는 편이에요. 제가 안 예, 쓰고. 안 쓰고 빗물 쓰기도 하고, 그거 없을 때는 연수기 가지고 쓰는 게 그럼 제일 여기가 지금 하우스 한동당 400평이면 꽤큰 하우스고, 나아요. 네. 이게 또이 재식된 양이 굉장히 밀도가 많기 때문에 방제량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세 동이나 연동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그래도 600리터 정도면은 거의 방제를 합니다. 한 동. 예. 그렇죠. 한동 아니죠. 세 동에 한 600리터 세동 정도면은 600이면 다 예, 돼요? 거의 방제 합니다. 예. 그럼 큰그 저기 뭐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한 2시간 반 정도 잡고 치면은 거의 뭐한번칠수 있으니까. 아까 농도는 어떻게 쓰신다 그랬죠? 한 150배에서 100배에서 200배 정도? 한 100배 정도 그 100배 정도? 사이에 그 사이면은 거의 다 잡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텃밭에서 해보면은 사실 토마토가 제일 쉬운, 텃밭에서는 따먹기 예. 제일 좋은 작물 중에 하나에서
우리 저기 그뭐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꼭 심는 거가 토마토 같은 경우 심어놓고 감당 못하게 많이 달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저기 하우스 하시는 농가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온실가루이 뭐 담뱃가루이 뭐 이것도 피해를 많이 입히지만은 사실 진딧물 응애류 피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토마토는 그런 거는 잘안 걸리죠? 진딧물 응애는 도마도 자체에 방어막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분이 나오거든, 분이. 도마도 자체에 분이. 아하. 이 분이 나오기 때문에 진딧물 응애는 거의 안 붙어요. 아. 안 붙고, 나비 뭐 해충. 네. 예, 그리고 나방 종류가 와서 잎을 깔아먹고, 그 다음에 열매를 깔아먹는 게 나오거든요. 그 아. 나방 종류 같은 경우에는 BTG에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걸 치는 간격은 뭐한 일주일? 완벽하게 잡으시려고 하면 한 5일 간격으로 치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보통 한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쳐주시면은, 나방도 일시 생길 때 많이 오거든요. 네, 예. 언제쯤 생기죠? 이게 보통 나방은? 보통 여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쯤에 들어오는데, 제 하우스는 옆에 그물망 쳐놓고 이래가지고, 네. 그때 뭐잘 발생 안 하는데, 여름 되면 가을 잡기에 피해망이나 인가 할지기는 네. 들어오거든요. 아하. 그때는 BTG하고 자담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 쳐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잡아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우스, 시설 하우스 토마토의 경우에는, 뭐, 진딧물이나 응애류 피해는 없고, 네.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흰가루, 아니, 저기, 예. 온실가루이하고 담뱃가루인데, 그거는 이제 자담 오일로 150배에서 200, 100배 정도면은 완벽 방지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좀 5월달, 이제 좀 더워지는 시기가 되면은, 나방류들이 좀 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BTG하고 자담을 섞어서 쓰면은 뭐 네. 또 완벽 방지가 된다. 네, 거의 됩니다. 방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장목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신에 이제 이 곰팡이 쪽이 조금 문제가 돼요. 이 아, 곰팡이. 균류, 예. 곰팡이. 그 충은 자담 오일로 도마도는 거의 다 방제가 되는데, 네.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황토 유황을 거기 오면은 네. 써야 됩니다. 아, 오기 전에는, 살균제로, 예, 살균제로 네. 이제 식히 가지고 조금씩 왔을지 안 그러면 사전에 방제를 하는데, 황토 유황을 너무 자주 쓰면은 약해 발생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잎이 타거나 뭐 이렇게 잎이 탈 정도는 아닌데, 이게 네. 생육이 조금 억제가 돼요. 아. 균지가 내가 모든 작물이 다 그래요. 네. 생육이 조금 억제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온다 하면은 왔을 경우에는 황토 유황을 쓰시는 게 맞고요. 왔을 때 예, 왔을 쓰는 게 많이 맞. 오진 않으니까.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 오도록 관리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농사꾼이 아닌가. 농사를 유기농을 하신다 하면은 재배상에서 먼저 방제가 되도록, 오지 않도록 재배, 예방적 예, 예방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그럼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기 발생하는 빈도가 도마도에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비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좀 도마도. 예. 예방하기 위한 거죠? 네. 기비를 많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분이라든가, 무슨, 닭 있잖아요. 닭, 개분? 개분이라든가, 이런 네. 걸 피해야 돼요. 아, 돈분, 개분은 특히 피해야 되고, 돈분 개분을 밑거름을 쓰지 말라. 예,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분도 될수 있으면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분은 전체적으로 안 좋다. 예, 안 좋습니다. 완전하게 발효를 하신 거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안 쓰지 않거든요. 쓰지 않고, 그리고, 일단 기비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도마도 종류는, 비료가 적은 가운데서 잘 자라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네. 곰팡이병 발생의 원인이 기비와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좀더 계속. 쉽게 얘기해서 기비로 질소질을 많이 네. 주게 되면은 그런 거의 많이 주고 오늘 같은 이런 흐린 날이 며칠 지속돼 버리면은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곰팡이병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 곰팡이 왜 오냐 이러면은 뭐 습도가 높아가지고 흐린 날에 오리 때문에 온다. 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습도는 일단 외부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럼 내부적인 환경을 볼지게, 네. 이 체내 안에 질소 농도가 얼마나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질소 농도가 많으면은 네.
곰팡이는 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약하니까 얘들이. 우리가 과수 부분에서도 유기과수에서 예. 늘 강조하는 게 질소질이 과한 경우에 반드시 그 병해. 예. 그러니까 온다. 균병이 온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사과라든지 이제 유기복숭아 이런 거 할 때 탄저병. 예, 그렇죠. 사과 탄저병이 예, 예. 밑거름하고 굉장히 강조가 있다는 게 이제 상주의 이정환 선생님이 이제 늘 강조하시는 예, 예. 예, 그 얘기거든요. 네. 또 그 굳이 그 유기사과가 아니래도 그 뭐 사과연구소나 이런 데서 농진청 이런 데서도 과비를 하지 말라. 특히 유박 같은 거를 네. 최대한 줄여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작물을 병을 하는 이유는 가장 첫째가 외부 환경이 아니고 이 얘들 체내 안에 있는 질소 농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이면은 예. 사람도 비만하면 오만 병이 다 생기듯이 예. 얘들 또 질소가 강하면은 예.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을 조금 특히 토마토는 그래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비료 요구도가 낮은 작물이거든요. 특히 토마토가 낮다. 예. 예. 낮은 작물이기 때문에 초기에 기비를 많이 하시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가들에게 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대균 선생님은 전직 저기 농업회센터 지도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현장 농가들의 그런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농사도 지금 2000년부터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18년, 19년째 지금 짓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성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에게 한번 지도하신다는 입장에서 보통 그러니까 우리 뭐 친환경 농가들도 있지만 우리 자담은 초저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초저비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권장 후에 보통 보면은 항상 그 지도서에서 요새 지도서는 말 안 쓰지만 저기 센터에서 네. 뭐 300평당 뭐 얼마 쓰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포대에도 그렇게 또 써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이걸 줄이는 게 좋을지.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토마토는 그 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를 하기 힘들거든요. 네, 힘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풋고추를 재배한다고 손치면은 풋고추 재배의 한 3분의 1 정도면은 토마토는 큰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제 고추는 우리가 이제 다비작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거름을 많이 넣는데 비료하고 네. 어쨌든 기준했을 때 한 30% 정도로 줄여라. 예, 예, 토마토 예. 그걸 토마토로 다시 적용해보면. 예, 예. 아. 그러니까 풋고추 재배의 기비 양의 한 30%에서 25% 그 정도면은 충분히 크거든요. 예. 아. 크고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하방이 한 5하방쯤 되는데 6, 네. 7, 8을 가면은 적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 이제 꼭대기가 올라가고. 예, 예. 적심할 때까지는 주비를 주시면 안 돼요. 주비도 주지 말라. 예, 왜냐하면 주시지 마시고, 그럼 뭘로 키우냐 하면은 기비 준 거 있고, 물을 주는 양을 가지고, 적심할 때까지 작물을 키워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액비도 안 넣으시고요? 예, 왜냐하면은, 물을, 액비 같은, 아무리 비료가 많아도, 물이 없으면 얘들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물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는 양을 가지고 토마토를 적심할 때까지 키워주는 게 좋다. 이게 초세가 셀 경우에는 물 양을 줄여주시고 초세가 세면 예, 물을 줄이고. 줄여주시고 초세가 강하면 물을 좀 초세가 약할 때는 물을 양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면 좀 많이 줘서 키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로 이 생육을 조절한다는 거죠. 물 양 조절만 가지고도 그 비료 흡수하는 그 흡수 능력을 그 조절하는 게 예,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시기 초세가 셀 경우에는 물을 줄여버리면은 물이 없으면은 이 매개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네. 조금 자, 저거 초세가 좀 빨리 안 클 것이고 예. 약할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면은 그 두둑에 있는 모든 곳에 물이 들어가서 물을 줘버리면은 뿌리가 그만큼 그 두둑에 있는 양을 다 흡수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여기는 그 유기농 방울토마토잖아요. 네. 근데 뭐 유기농이 됐든 일반 관행이 됐든 우리가 초저비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담식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방울토마토 재배의 경우에는 비분을 그러니까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죠. 특히 방울토마토는 좀 비분이 약해야 된다라는 네, 네. 그걸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 풋고추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하는 거로 삼아라.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비배 관리나 우리 그 기반 조성 관리는 다음번 이야기로 또 한번 나눠보는 걸로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그래야지만 곰팡이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제한적으로 자담유황을 살균제로 예. 활용한다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생육에 지금 그 자담유황이 황토유황, 자담유황이 생육에 조금 장애를 주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쓰신다고, 조심해서 쓰신다고 네. 하셨는데요. 그러면 쓰실 때, 만약에 발병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쓰셔요? 발병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1000배 씁니다. 1000배. 1000배로? 예, 1000배 쓰고 가장 많이 태웠을지 500배. 500배 그보다 더 진하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1000배면은, 저 500, 우리 500리터 기준이니까 한뭐 0.5리터. 에서 1리터, 예, 최대 1리터, 예, 요렇게. 그 이상 쓰면은 작물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어떤 약을 어떻게 잘못 먹으면 사람들이 급 피곤해지잖아요. 예. 예, 양약이라든지 무슨 잘 먹었을 때, 그, 안 먹다 먹으면은, 얘들도 그 살균제 종류를 치게 되면은, 제 느낌입니다만, 아, 얘들이 조금, 이렇게, 좀 쉰다고 하나요? 피곤해 한다고 하나? 그런 스트레스,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보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오게, 이 곰팡이 안 오게끔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왔을 경우에는 그 정도 농도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방울토마토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비분을 최대한 줄여서 가고, 생육은 물량으로 조절을 하라. 예,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담유황을 쓸 때는 500배에서 1000배로 제한적으로 발병했을 때 쓴다. 이렇게 딱 정리가 간단하게 되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